자,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동물 속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동물 속에도 들어가지만 이런 물건에도 귀신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반드시 세습을 시켜요. 귀신은.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할머니, 뭐 고조, 정조 할머니 중에 무당했어. 그러면 여러분, 무당 귀신은 얼마나 센지 400년이 지나도 후손을 찾아와. 그래서 날 밤중에 갑자기 막 들고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을 넘고 막 넘어서 가서 막 소나무 밑에, 바위 밑에 뭘 파라 그래갖고 파면 거기서 목탁, 염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잡는 순간 두두두두두두두두 떨리면서 귀신이 이제 무당신이 잡는 거지. 이런 무당을 강신무라 그래. 직접 귀신이 그에게 부어진, 그들도 임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귀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강신무들은 또 이제 점괘가 막 남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점하는 이 무당 귀신이라도요, 점치는 귀신이 따로 있어요. 다 무당 귀신 받았다고 다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얘들은 그 부모님이 무당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써먹을 데가 없어. 무당령이. 어딘가 들어갈 곳을 막 찾아. 누구한테 들어갈까? 얘들이 찾는데 어떤 자에게 들어가느냐? 상처만한 자. 그럼 우리는 상처를 안 입고 살 수는 없어요. 상처 입어요. 그런데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은 귀신 밥이야. 너무 좋아해. 상처 속에 사는 사람. 그런데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마귀는 이런 자를 가장 두려워해.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이긴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는 쏘는 화살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사망의 화살이 적중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우리의 구원의 방패, 우리의 상급.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당령도 세습이 되는데 그 속에 또 세습되는 게 있어요. 가난의 영이 세습돼.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46절 이하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가 나와. 헬라어에서 디메오는 거지. 그러면은 디메오는 거지인데 바는 뭐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이름이 따로 없어요. 김노기 뭐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냥 거지. 그를 부를 때 거지야, 거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 자기 이름이 없는 인생.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름을 참 함부로 지었어요. 제 친구의 동생은 엄마가 뒤에서 일하다가 저 애를 어떻게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애 이름이 뒷간이. 옛날에 그랬어요. 뒷간이. 그 다음에 고만나라 말자. 예, 뭐 이렇게 옛날에 다 이름들이 그랬다니까. 끝순이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참 우리가 무지한 거지. 이름은 인생의 핸들 키와 같다. 그렇다고 또 성명학 하는 귀신 무당 찾아가면 안 돼. 예, 그런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없이 거지야 거지야 이렇게 불려지니 얼마나 불행해. 날마다 거지로 살지. 그러니까 그가 아들을 또 어찌 하나 낳았어요. 세상에 이 아들도 이름이 없네. 거지 아들. 거지 아들은 형편이 또 더 나빠. 소경이야. 가난은 대를 이어 내려갈수록 점점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까지는 절대로 가난을 세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각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가난의 영, 가정과 그 가문의 역사는 가난의 영은 끊어질 추어다. 끊어질 추어다.
끊어질 치어다. 가난의 영은 반드시 끊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여 얘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또 하나의 생명을 걸고 일사각오로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가문의 가난은 끊어줘야지. 아 목사님 그냥 이렇게 가방 들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요 양평에서 목회하는데 여전히 저는 이런 실사원 뭐 이런 걸 합니다. 하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귀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아, 목사님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아,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믿는 자들 속에도 귀신이 있습니까? 이야 참 내가 그분 참 당황스럽더라고. 왜냐면 그냥 까버리면 그분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그냥 사복음서를 조금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복음서가 기록된 배경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사람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냥 그분에게 그냥 물었어.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분 내면에는 막 상처투성이야. 공부를 하셨는데 이 영계의 세계에서 막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지. 여러분 믿는 자 속에도 여러분 귀신 들어갑니다. 목사님 속에도 귀신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라사 광인 여러분 하나님 택한 선민 백성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어가 앉아 있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3분의 1의 사역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귀신 쫓아냈다니까요. 아멘. 이런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 예수님 이름으로. 그 나머지의 전쟁은 없으면 뭐하러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나와 있겠어.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 무시로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최고의 영적 전쟁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해요. 아멘. 왜 무시로 해? 항상 응?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호시탐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4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탁월하다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 손을 탁 얹었어. 이렇게 했겠지.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탁 손 얹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냥 꼭 필요한 말씀만 제가 주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내 첫 아들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복잡한 마음이 있거든. 복잡한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딱 손을 얹어서 한참 생각하고 마음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지 않냐. 너는 위강이 월등하고 아주 외모가 잘생겼어. 아주 탁월하게 생겼어. 넌 너무 멋진 아들이야. 나의 자랑이었어. 너는 나의 기쁨이었어. 여기에서 끝나야 돼. 그런데 그러나 너는 탁월하다마는 탁월치 못하도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탁월성을 잡아먹은 게 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감정을 못 다스렸어요. 물에 끓음 같았은 적. 이게 분노 감정이기도 하지만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두 개 있어요. 분노 감정, 성적인 에너지 이 두 가지. 이거를 다스리지 못했어. 네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야곱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빌어먹을 여자 빌어하고 그럼 다 알아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야곱은 그 긴긴긴긴 세월을 르우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팔이 안으로 굽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놈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이제 바라보다가 그 야곱에 대한 축복기도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잘못이 뭐냐? 너는
네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너의 잘못이다. 네 끌어오는 그 감정의 에너지 방향을 잘못 잡아줘서 내가 행위적인 그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가 되는 로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비단 로우벤에게서만 실패된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차자의 역사, 두 번째 아들의 역사로 이어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첫 번째 것은요, 마지에 대한 초생, 첫 번째 것은요,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 건물이 있는데, 거기 자기 평생의 건물을 처음 지었어. 그런 비석, 이렇게 이런 것 있잖아. 이런 거, 탑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하나 세워놓고, 막 거기다가 막, 내가 평생 살 집이야. 이러고 막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멋지게 지었어. 그거 짓고, 얼마 안 가가지고, 비명행사했어.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했어요. 너무 불쌍한 거지. 근데 그런 일이 요 사람 하나만 있을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것에 대한 실패를 경험해요. 첫 번째 사업 실패하고요, 내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요, 첫 번째 것, 첫 아들, 첫 번째 마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마지에 대한 실패의 저주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마지에게는 그는 기대감도 많지만 이 성경이 차자의 역사라서 이미 아담이 첫 번째 실패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실패가.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렇게 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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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담이 실패한 게 뭐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 잠언서 3장 33절. 잠언서 3장 33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입니다. 애가 5장 7절입니다. 애가 5장 7절입니다. 네, 시작.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조상들은 갔지만 조상들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왜? 죄의 영향력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집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살에 대한 유혹을 훨씬 많이 받아요. 왜? 심리적으로도 이미 그쪽에 대해서 열려있고 영적으로도 이미 자살에 대한 게 열려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문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중학교 1학년 때 농약 먹고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자살을 두 번 시도했어요. 세 번 시도했구나. 세 번 시도했습니다. 10대 때 한 번, 20대 때 한 번, 30대 때 한 번. 그렇게 세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을 그냥 한 주먹 털어넣는데 소화제, 영양제 뭐 이런 거라서 안 죽고 이렇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오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죽어야지. 이게 제일 먼저 와.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 집에는요, 어떤 집은 어떡하지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삶은 뭐해, 죽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만큼 그쪽에 열려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한 것 때문에 약한 그것 위에 능력이 머무른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으면서 조상이 지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상의 죄들,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대신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분명히 몇 대까지? 3,4대까지. 성경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 3,4대까지 죄를 물어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 들어오는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난의 영. 뭐가 들어와요? 가난, 음란의 영. 뭐가 들어와요? 음란의 영. 세 번째는 죽음의 영. 이 세 가지가 우상 숭배한 반드시 세트로. 세트로 세 가지가 꼭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환경에 대한 가난이 있다고 해서 아,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막 돈 벌러 다녀 더 가난해져. 잘 들어야 돼. 지금 막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열심히 돈 벌러 가 더 가난해져. 물론 어쨌지 노력하면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뭐 조금 나아지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많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이렇게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 근데 그 운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2편 가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해요. 시편 112편.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바뀝니다. 시편 112편 찾으셨습니까? 예, 1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강성함과 정직한 자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믿을 땐 어려워도 믿다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도 별 거 없네 그러지 말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우나 좋으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약속된 말씀대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보십시다. 시편 13편 7절 말씀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자 시편 113편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걸음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들에게는 병들 때마다 건져주셔요.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의 죄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원수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네, 찾으셨어요? 16장 10절 말씀. 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아멘. 예,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율법을 버려서 우상에게 11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들을 이제 이방으로 내 쫓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 속에서 쭉 나오는 첫 번째에 우리가 가계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마지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로 마지 첫 번째 것들이 초태생들이요 실패됩니다. 초태생이. 그래서 나중에는 레위가 일어나가지고 초태생을 대신하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 지파 속에는 이와 같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하고 탁월한 인물이 일어나지 못해요. 영적인 마지와 육적인 마지, 장자의 놀라운 축복을 다 뺏겨버립니다. 요셉에게로 유다에게로 다 넘어가 버려. 마지임에도 불구하고 탁월성을 가진 자들이 르우벤 지파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위 족속들을 전부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둑질까지 하죠. 3일 만에 가장 아플 때 할례를 하고 있는 남자들을 가서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까지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요 두려워 떠는 중에 더 떨게 됐어. 겨우 형님 에서를 이제 돌려보내고 겨우 이제 자리 좀 잡고 살만한가 했더니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너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라 해가지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 예배했더니 사는 길이 열렸어. 그랬지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 레위와 시므온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축복기도를 할 때 하나도 복이라는 것을 내려주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에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뭐가 흐르느냐, 분노의 영이 흘러요. 그럼 레위 지파 중에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율법과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예정하심이 있겠지만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높은 반석이거든.
네가 말로 명령만 하면 된다. 이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막 열받은 거예요. 성질 났어. 그래가지고 높은 반석을 막 기어서 올라가. 모세는 숨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야. 왜? 그가 어린 시절 상처가 많죠. 거절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자랄 때 많은 왕궁에 있는 자들이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지만 다 놀리는 거예요. 쟤는 주서원이야, 쟤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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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인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막 이기고, 그래서 전쟁 영웅입니다. 모세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 그래서 그런 언어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왕자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절감으로 온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아니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한 방에 사람이 죽냐고. 그거 쉽지 않아요. 분노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지. 늘 고민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에집션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거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상처까지도 들어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흘러오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가계형이에요. 그 가문 속에 그 지파에 흘러내려오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 이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여러분 가정에 역기능 가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역기능인 가정 속에 역사하는 거, 분노입니다. 분노. 아버지가 막 술 먹으면 소리 질러요, 때려요, 부셔요. 이 분노. 그래서 그 분노 속에 그 역기능 속에 자란 자녀들은요 4대가 다 움츠려서 살게 됩니다. 이 분노는 가정을요 저주로 이끌고 갑니다. 분노는. 자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분을 안 낼 수는 없어. 화를 내야 될 일은 있어. 화가 저절로 나진 않아. 근데 화를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화를 품고 자지는 말래. 그러면 이미 신경, 우리 건강에도 치명타를 주게 됩니다. 화를 품고 자면 여러분 치명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전에 마음을 풀어줘야 돼. 아이들도 두드려 팼으면 자기 전에 애들 마음을 만져줘야 돼. 그때 그걸 하지 않고 애를 방치해두면 그때 어둠이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의 감정. 자, 그럼 분노는 성질내는 것만 분노냐?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요 외로움도 분노예요. 짜증도 분노고요. 슬픔도 분노고요. 괜히 뭐가 이렇게 답답한 것도 여러분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가 지도록 하지 말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성전에 와서 막 울고 기도해버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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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돼. 그리고 다 우리는 상처투성이거든요.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심상이 구겨지지 않게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찬양 속에 사랑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 우리도 하나님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져.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몇 절? 모르구나.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한대. 왜? 그만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 고백을,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듯이 우리 주님도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이럴 때보다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이런 거 막 사랑 고백에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요. 그러면요 기름붐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은혜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냐. 노래도 옛날에 가요 부른 사람들 보세요. 다 통계가 나와 있잖아. 슬픈 노래 부른 사람은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이런 거 부른 사람은 여전히 찾느니 없는 외로운 산장에 그냥 있잖아. 근데 막 쨍하고 했던 날 이런 사람 막 쨍하고 했더가지고 예수님도 잘 믿으시더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슬픈 찬양 부르지 마세요.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찬양은 많이 불러야 되는데 너무 늘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부르지 말고 기쁜 찬양 찬양하세요. 내게 강 같은 한번 저 해봐야 되겠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빨리 들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손으로 박수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앉으세요. 이제 다 잠에서 깨셨죠? 할렐루야. 네. 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점심 드시고 한 판 뛰었더니 또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 하루에 다섯 번씩 막 어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요. 이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요? 제가요 이 영적인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영이 살면 다 되더라고. 근데 영이 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다 있어. 그래서 찬양도 늘어지는 거 하지 말고 막 바닥바닥 뛰는 거 막 이런 거 막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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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상처를 받아도요 심상이 구겨지지 않아. 날 봐봐. 내가 어디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사는 여자 같아요? 아니잖아. 이렇게 나사 한 개 풀고 이렇게 나사 한 개 뭐 지랄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자 오른손 들고 제껴버려. 아이 지랄하고 자빠져. 제껴버려. 퉁쳐. 아셨죠? 그 뭐 웬만한 거는 그냥 아유 통과 통과. 거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 대체로 상처투성이의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늘어난다니까. 과거.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런 게 있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니까. 아, 왜 자꾸 과거를 갖고 지랄이요. 앞으로만 가. 할렐루야. 앞에만 가야 돼.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제껴버리세요. 그리고 막 푯대를 보고 막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쁜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스스로 밝게 해야 돼. 마음을 밝게 하세요. 그럼 어둠이 떠나가.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더라고.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슬픔도 분노고 우울함도 분노이 다 분노예요. 근데 분노는요 그 가정 안에 결국 저주를 가져와버려요. 그래서 2022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받는 비결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아멘. 이거 잘하려니까 예배 안 드리고는 또 할 수가 없지. 이러면 여러분 가정에 축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아멘. 분노가 파괴하는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요.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네. 그래서 이제 카인이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리자 아벨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 저주가 와요. 카인의 인생 속에 완전히 인격이 망가져버리죠. 그리고 그 카인의 후예들이 어둠의 자식들로 낙인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축복권을 뺏겨버려. 카인이 장자인데. 그래서 가정의 분노는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후예들인 이 카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 속에 다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에 분노한 것 때문에 얼마나 비극이냐고. 그때 그 한 번만 잘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감정을 그걸 못 다스려가지고 그리고 축복권을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다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링컨 대통령의 가장 손때 묻은 구절 시편 37편 7절. 참아 기다려라. 잠잠하고 기다려라. 참고 잠잠하고 기다려라. 참고 잠잠하고 기다려라. 아멘. 이 링컨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마다 늘 이 구절에 가서 늘 묵상을 했대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구절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더만.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을 때 의를 이루게 됩니다.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가문은 분노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이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어찌어찌 뭐 유다에 대한 할 얘기가 많은데 아버지 야곱하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유다가 왜 창피한가 하면은 장가를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딸들을 안 줘. 왜? 아버지가 전부 다 형님 그러니까는 큰아버지 거 축복권 뺏었지. 또 외갓집에 거 축복 도둑질 해갖고 왔지. 자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일은 그들은 몰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절친도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 안 되는 걸 인간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 거에 아픔이 있지만 대다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야곱을 이렇게 말해. 손가락질해. 저거 인간 말종 같은 놈. 지 형꺼 저거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저 속여갖고 축복 받아갖고 가더니만 또 처갓집에 가가지고도 언니까지도 또 지껄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또 처갓집 재산을 또 밤중에 또 싹 도적질해서 야반도주한 놈. 그 인간 말종 같은 놈. 이게 야곱을 따라다니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내면 속에 들어가면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외모로 취해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어느 날 진실 규명이 되게 해주셔. 요셉이 당신들은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 지네들끼리 진실 규명이 되게 만들어주시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 위로를 받는 거죠. 어쨌든 유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나가버려.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 가나안 여자의 부인이.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아이 애를 낳았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어요. 죽어버렸네. 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말아먹을 여자가 이제 하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들 또 넣어줬지. 이제 아들이 컸으니까. 아유 근데 다 말아먹을 여자가 또 말아먹어버렸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유다가. 그래가지고 너 좀 집에 좀 가 있거라. 그래서 여차에 저차에 해가지고 유다하고 다말하고 어쨌든 다 말아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는 막 기가 막히겠어. 이 띠의 주인입니다. 이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 도장의 주인입니다. 이러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유다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란에 대한 부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 창기들이 있는 골목에서 얼굴에 이렇게 베일을 쓰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의 행위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다린 거야. 그게 없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겠어? 생각해봐. 우리 다 이렇게 어른이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 아, 우리 아버지가 소판 날은 꼭 어디 가더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지. 그래 안 그래? 애들도 다 알아, 다 알아. 애들도 다 알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옛날에 뱀장사. 그래도 우리 다 열어놓고 다 봤어. 약장사 5일장 때 다 안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느 기생한테 간다. 이런 다 안다니까. 나도 알아, 다 알아. 그런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광알루라고 하는 그 기생집이 있었어. 다 안다니까 나도. 이렇게 여러분 그 다말이 거기에서 기다려서 어쨌든 이상한 족보가 하나 나오죠. 위로 보면 할아버지, 알로 보면 아버지. 이렇게 이 집안에는 뭐가 들어왔느냐? 음란의 영이 들어왔어. 유다. 그럼 유다가 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유다가 지파를 이루면서 이 음란은 모든 영은요, 영은 잘한 거든 잘못한 거든요 틈이 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대해져 버려. 좋은 일만 창대해지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창대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통해 들어온 이 음란의 영, 이 음란의 영은요 다윗에게 가서 엄청나게 커버리네. 다윗이 여러분 부인을 여러 명을 둬. 왜 여러 명 두는지 알아요? 다윗의 첫사랑은 미갈한 여자 미갈이야.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울 왕이 딱 두리게 해줬단 말이지. 진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남자들은요 첫사랑의 여인을 잊지 못합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전체 헤브론 왕에 대해서 예루살렘 전체 왕이 되어서 갈 때 다윗이 구하였던 게 뭔지 알아요? 왕궁도 아니고요 금원보화도 아니야. 누구 찾았어? 내 사랑 첫사랑을 돌려다오 이거였다니까. 미갈 데려오라 그러잖아 미갈. 그래가지고 미갈이 재혼을 해가지고 너무 부부간에 금실이 좋게 잘 살아. 그래서 미갈이 끌려갈 때 그 남자가 막 울면서 쫓아가잖아. 이 슬픈 역사야. 아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으면 이 다윗이 말이야 못된 놈이. 아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 별궁에 가다가고 생과부로 만들면 되겠어? 안 되잖아. 미갈이 그렇게 해서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알았지? 이렇게 다윗이 여성 편력이 일어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미갈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미갈이 살려줘서 광야로 도망갔거든. 그 광야를 살면서 다윗이 원했던 것은 어머니의 품을 원했어요. 왜? 엄마가 일찍 죽었거든.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가 없다는 것 때문에 천대를 받았어 다윗이.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여자. 미갈하고 결혼해보니까 미갈이 자기 생명을 막 보호해주거든. 자기 아버지 편에 안 서고. 그러니까 막 이 여자를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미갈하고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막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막 미갈 같은 여자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나발할 미련한 놈이 죽으니까 아비가일 그 남자 여자를 딱 데리고 와버리잖아. 여러분 여성 편력이 그래서 심한 거야. 이런 얘기 안 들어봤지? 나나 되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미갈 같은 그런 여인을 찾다가 많은 여자를 두었는데 이 음란의 영이 어디서 증폭되는가 하면은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다의 다말의 관계 때문에 유다에게서는 왕이 나와야 돼. 왕.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왜? 신명기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생자는 10대가 지나가야 돼.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는 뭐가 흘러가는 집안인가 하면 사생자가 흘러가. 그러니까 축복이 10대가 지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지금은 한국 가정이 깨져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혼의 재혼의 삼혼의 사혼의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축복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왜? 사생자는 몇 대가 지나야 돼?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 1장 가볼까? 마태복음 1장 다윗이 숫자를 세려봐요. 유다, 자 3절부터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라를 낳고, 자 그 다음에 헤스론을 낳고, 세려봐요. 하나 둘 하면 쭉 내려오면 다윗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은 세려볼까? 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베레스 1, 그 다음에 헤스론 2, 라미 3, 아비나답이 4, 나손이 5, 살몬이 6, 7, 8, 9, 10. 다윗대가 10대, 유다까지 치면 11대가 되지. 그지? 유다까지 치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대가 지나야 되니까 유다부터 치면은 10대가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돼.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는 음란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 이 집에 성적인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이 도둑질을 하잖아요. 실을 말려버려.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나와야 되는 집인데 도적질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위에 4대까지 쳐서 다 짐승까지 다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영적으로 실을 말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유다의 첫 번째 이런 저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산 또는 불임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는 불임이에요.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렇게 불임의 저주가 흘러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저주를 이제 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깨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이제 저주를 깨겠습니다. 그렇게 가문 속에 흘러들어와 있는 각의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가문으로서 거룩한 축복의 영적 통로된 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본토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도 물론 축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저주의 씨가 말라버리고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 민수기 23장 8절.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조상 신조가 있고 시작의 조상 시조 아담, 그 다음에 세상의 조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감히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그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단은요, 계속 고린도후서 2장 11절 어떻게 하느냐? 계속 우리를 속여. 뭐라고 속였느냐? 너는 저주받을 자야. 2장 11절. 2장 11절. 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계속 속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4절에서 15절, 1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은요 계속 속여요. 나도 속여.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속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로 속이느냐? 첫 번째,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이제 가계형을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속에 타고 들어온 것. 축사를 해보면 귀신은 우리 인격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 인격에 뭐가 있느냐? 생각이 있어. 생각. 그래서 대체로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너무 부정적이야. 모든 문제를 너무 왜곡되게 해석해. 똑같은 물이 있어요? 똑같은 물이 있어요. 우리는 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야 감사하다, 땡큐하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이 왜곡된 사람들은요 누가 그걸 처먹었냐? 벌써 내가 이거 새 거로 놔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려. 똑같은 거지만 모든 매사 끈끈이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내는데도 창의력이 있어야 돼. 아멘. 야, 근데요 부정적인 일을 만드는데도 창의력이 뛰어나더라고. 욕도 엄청나게 창조력이 있더라니까. 우리 애들 아빠가 욕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어떤 욕은요 한 20년 만에 제가 욕이 또 해독이 된 게 있어. 암호 해독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정말 기발한 욕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요. 그냥 뭐 저는 이제 이러죠. 뭐 짓거리든지 말든지 나는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지. 근데 막 욕을 하는데 어떨 땐 그게 이렇게 툭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온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려서 빼내는데. 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막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 그 시간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왜 안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냐고.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건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게 될 것.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 부정적인 생각하고는 아예 담을 쌓아버려야 돼. 그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거지. 아멘.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매일 40일 철야 기도를 막 부흥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딱 집회할 때마다 아내 지금 이제 몸이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막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기도 쭉 해줬더니 그 다음날 신학교 학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밥 사준대. 그런지 딱 갔더니 다 보고 질문이 있대. 강사님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대. 그래서 아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나오라 그러냐고. 아니 난 또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 저는 안 나온다는 생각을 정말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
제가 일본 추다노마의 일본인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 전 뭐 일본 말을 모르니까 난 괜찮아. 막 불러. 자,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조용 방언으로. 그리고 막 방언 못하는 사람들 막 해놓고 내가 가가지고 막 조용 불 했어. 조센징 여자가 그 교회가요 상당히 여러분 수준 있는 학벌이 좋은 분들이 모인 집단이야. 난 그런 것도 몰라.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 막 그 조센징 여자가 가가지고 머리를 막 드립다 눌러가면서 막 불 방언 막 이렇게 했어. 이 통역하는 분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이제 이걸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저는 이제 모르죠. 막 다리가 벌벌 떨렸대. 그러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등짝도 탁 때리고 더 세게 불 막 배도 팍 때리면서 불 막 이렇게. 내가 알 게 뭐야. 그 동네 사정을 나는 모르지. 이분은 얼굴이 새빠맣게 점점 갈수록 사람이 얼굴이 좀 창백해지더라고. 빨리 통역을 잘하라. 그러니까 막 통역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나는 막 했어.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자 이제 오늘 집회를 마치는데 간증할 분들 있으면 나와서 이 아주 막 갈수록 첩첩산중 태산 같은 짓을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강사 통역 강사는 미칠 일이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 예배 때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손 드는 거 안 한대요. 더구더 앞으로 나오라는 거 안 한답니다. 그런데다가 조센징 한국 여자 가서 자기 몸에 손 댄 건 자빠질 일이랍니다 이게. 그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내 은혜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데다 또 간증을 시킨다고 자 여러분 나오세요 이러니까 막 이분이 이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자기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 교회에서 성교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이거든. 이제 자기 이제 큰일 났구나. 부목사 자리 끝났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아, 자기가 방언 받았고 어디 갚았는데 치료됐고 어쨌고.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뭐 20년인가 30년 목회했는데 일본인들은 여러분 자기 집에 절대 사람 외부 사람 안 들어오게 합니다. 30년인가 얼마 목회했는데 그 집에 신방을 들어가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신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일본 교회 신방은요 문 앞에서 신방이야. 자기 집에 안 들어가요. 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는 끝나는 거야. 아주 나 그거 가서 배고파서 혼났어. 아침에 야채 요만큼 주지 뭐 요만큼 주지 아 이거 먹고 어떻게 집회를 하냐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주 요만큼씩만 주더라니까. 그렇다고 또 어떻게 많이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아 마침 한인이 와갖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갖고 막 뽑아갖고 그 전에 겨우 숨을 좀 쉬었다니까. 근데 그 일본인 가정에 내가 초대받았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대. 우리는 뭐 그게 평범한 일이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일이 없어요? 신방 가는 거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없대.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에도 안 된다니까. 안 돼. 뭘 시키면 아 그건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지금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안 된다는 것만.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맨날 안 된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넌 안 되는 거야. 걘 지금도 안 돼. 여러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복종시키세요. 골로새 3장 10절 이 지금 각의 영을 초토화시켜야 돼요. 뭐부터? 생각. 안 된다는 생각부터 사로잡으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찾았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새로워질 치어다. 새로워질 치어다.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전도하거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제일 먼저 뽑아줘야 되느냐? 혼미케 하는 영.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영이 있어. 이걸 먼저 뽑아내줘야 돼. 그럼 이걸 뽑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방언을 터뜨리세요. 무조건 방언 터뜨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 성령의 불 해가지고 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방언, 방언, 방언.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방언하라 그랬더니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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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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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아니 이런 거 말고 그냥 날랄랄라 하라는 얘기 알았지?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여러분 무조건 방언을 터뜨려줘야 돼. 방언을 안 하면 꼬집어 뜯어. 꼬집어 뜯으면 아야야야 나 방언이다. 하여튼 방언을 터뜨려야 돼. 오늘 여기도 방언 못하는 사람들 다 방언할지어다.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다 방언할지어다. 아멘. 방언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각의 영을 초토화시킬 때 생각 바꾸라고 했어요. 두 번째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네,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 아멘. 뭐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던 자매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것을 예수 보혈 이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더래.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보혈은 능력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아죠.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잖아. 이제 집에 가는 것도 기준이 있어. 집에 갈 때 가방을 빨떡 들고 가면 혈기마귀가 문 앞에 딱 붙어버려. 알았지?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러 왔을 때 집에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방이 무거워야 돼. 가방을 들 힘이 없어야 돼. 이걸 드는데 힘이 딱 들어지면 다시 가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열 바퀴를 뛰어. 그래가지고 막 힘을 다 빼. 힘을 다 빼고 집에 가야지 혈기마귀가 안 붙어. 진짜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 에, 나도 막 혈기가 뻗치는 사람. 혈기가 뻗치는 사람이라서 막 힘이 넘치면 집에 가면 샹! 청소도 안 해놨냐? 그 애들이 뭘 알아? 그 애들 막 청소 안 해놨다고 빗자루 몽둥이 거꾸로 들고 막 애들을 때렸어. 그 나한테 맞은 그게 부어갖고 지금까지 부어있잖아 걔가. 여러분 혈기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네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 혈기는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왜? 은혜를 가장 쉽게 쏟아내게 만드는 게 뭘까? 샹! 성질내게 만드는 거야. 그럼 막 은혜 받는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맨날 며칠 애를 썼는데 샹 한번 하는 순간 날아가 버려. 그래도 걱정하지 마. 콩나물실에 물 갖다가 들어 부어도 다 물이 또 이렇게 쏟아지지만 조금 그래도 콩나물이 자랄까 안 자랄까 그래도 남는 은혜 부스러기가 조금 있긴 있어. 그래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쏟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절대 눈 뜨고 하지 마세요. 눈을 꼭 감고 미친 듯이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돼. 미친 듯이 옆에 막 지진이 나도 신경 쓰지 마. 쫙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해서 집에 들어가면 문을 딱 여는 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빛이 들어갈지어다. 이 집에 빛이 들어갈지어다. 애들 문을 다 열어. 빛이 들어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이들의 뇌를 혼란하게 하고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이 혼미케 하는 영 이 방에서 떠나가. 애들 방에 귀신이 있습니다. 애들이 막 게임 중독, 뭔 중독.
여러분 거기 다 영이 있더라고. 신방 많이 한 사람이잖아. 열어보니까 온갖 더러운 영들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받았으면 애들 방문 열고 보혈을 뿌려. 또 침소에도 뿌려. 남편이 바람 피어 침상에 막 뿌려. 예, 남자들 막 옷에다가 막 뿌려. 할렐루야. 예, 막 뿌려. 보혈을 뿌려. 이게 여러분 어떤 효력이 안 나타날 것 같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 영은 영을 알아. 그러니까 막 남자들 속옷에다가 막 보혈 뿌려버려. 할렐루야. 진짜요. 시키는 대로 해. 예, 그냥 막 뿌려버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아멘. 예, 그리고 가정에서 쫙 보혈을 사면벽에 막 뿌려. 뿌려. 그리고 십자가를 막 꽂아놔. 영으로 꽂아놓으면 진짜 실제로 꽂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못 들어와. 뭐로 이기느냐? 보혈로 이겨. 보혈로 이겨. 보혈은 능력 있어. 각의 영 보혈로 이겨. 보혈 진정가 시집가 막 보혈 뿌려. 막 보혈 뿌리세요.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욥기 3장 봅시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늘 두려워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욥이. 그랬더니 말대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나 뭐 어쩔까 봐. 이 다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이게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안 된다고 입으로 하지 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아, 기도를 조금 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십시오. 입의 말이 우리는 입술의 복록으로 산다는 거 알고 입의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시편 7편. 네.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 이로다. 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축복이 개성돼야 돼. 자녀들에게 대신 회개하세요. 자녀들이 아직 교회 안 나와 대신 회개 기도 내제입니다. 대신 회개 기도 대신. 할렐루야.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2장 21절에서 23절. 21절에서 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 각의 영이 해결되길 원합니까? 대신 회개기도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개기도 회개기도 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보혈을 뿌리세요. 입술의 말을 고치세요. 회개기도 하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럼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3장 15절. 네, 시작.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안이 설치어다. 평안이 설치어다. 평안이 설치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어다. 원수 마귀는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화를 만들어내요.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 분리시키는 자가 보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원해요. 화평을 원해요. 할렐루야. 각의 영은요
그 가문 속에 들어와서 그 후손들을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아리를 털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서 그것이 우리 위에 대해서 끊어져야 돼.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말을 바꾸셔야 돼. 보혈을 막 뿌리세요. 날마다 회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야 돼. 자신하고도 싸우지 마. 너하고 나하고도 싸우지 마.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이제 우리 각의 영을 끊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후렴부터 들어갑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강하는 날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을 떠나 주의 피 안에 가계영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 저의 부혈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끊어져 예산 내려가는 게 달라 우리 약한 마음 우리 모두 위하여 하늘을 시켜 우리와 하늘을 한 방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의 영, 이제 네 정체가 드러났다.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각 가정과 가문 속에서 떠나갈 치어다. 끊어질 치어다. 끊어질 치어다. 끊어질 치어다.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면벽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십자가를 꽂아 놓습니다. 빛으로 덮어주옵소서. 빛으로 덮어주소서. 빛으로 어둠이 있던 그 자리에 주여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덮어주소서. 빛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자들로 세우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 영광 올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시간 이렇게 계속 함께해 줘서 감사해요. 저희가 두 번째 채널이 어제까지 1,000명대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000명을 넘어서 1,300명 이상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유튜브 실사원에서는 2,300명까지 우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이번 집회 때 이렇게 정지가 돼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조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광주 안디옥 교회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유튜브 실사원 여러분 꼭 구독 눌러주세요.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1채널, 2채널, 3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제 채널 뒤에는 많은 교회들이 붙어 있습니다. 국제 3시간 기도처들인데 이렇게 실사원에 들어오면 3시간 기도하는 저 기도처로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치유 상담 센터들이 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연결되어져서 살리고 있습니다. 예,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